안녕하세요. 저는 배주아입니다. 저는 수학을 하면서 사인, 코사인, 탄젠트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.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. 저와 똑같은 궁금증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사인, 코사인, 탄젠트. 한글로는 이렇게 씁니다. 이게 다 삼각비라는 걸 포함되어 있는데,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의 한 예각에 대한 두 변의 길이의 비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,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한 사인, 코사인, 탄젠트를 써볼게요. 자, 이 직각 삼각형은 세 변으로 A, B, C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한 각은 A예요. 자, A에 대한 사인은 이 빗변 분의 요 변이에요. 그러니까 A 분의 B. 자, 코사인은 이 빗변과 이 아랫변이에요. 그러니까 A 분의 C입니다. 그리고 탄젠트는 요거 아랫변과 이 아랫변 분의 윗변입니다. 그래서 C 분의 B죠. 자, 이거 지금 사인, 코사인, 탄젠트가 뭔지 알아냈으니까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남산으로 놀러 갔어요. 이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에서 먼저 산으로 쭈르륵 올라갑니다. 근데 저는 체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이 정도 지점에서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쪽으로 갑니다. 이 케이블카 로프의 길이는 605m입니다. 이 경사의 길이는,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의 경사의 길, 여기 정확히 해서 여기 77도요. 그럼 여기는 13도입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제가 올라간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 싶어요. 이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는지, 발로 얼마나 갔는지 그걸 구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제가 확인해 봤더니 남산의 총 길이는 262m예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, 요 길이에서 262m에서 요 길이를 빼면 입구에서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지 이 입구에서부터 걸린 길이가 나오겠죠? 이거를 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사인 13도 곱하기 605m를 하면 이 길이가 나옵니다. 이거를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138m입니다. 138m. 그러면 이제 쉬운 계산만 남았네요. 262m 빼기 138m 는 124m입니다. 그러면 내가 발로 걸은 길이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124m네요. 자, 이렇게 쉽게 사인, 코사인, 탄젠트를 활용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산에 올라가면 자신이 걸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? 자, 이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. 좋아요와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